밤낮 없이 바쁜 주현 씨, 오늘은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잘 지냈죠. 지현 씨가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바로 저, 에리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똑같은 거죠. 저는 뭐 별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 그래도 너무 잘해갖고 뭐 다른 데서 애프터 안 와요? 올 것 같은데, 맞지?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은 많이 멀었어서. 별이는 잘 있어? 잘 있죠. 아빠가 이렇게 바빠서 어떡해. 저희가 함께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가세요. 가시죠. 이곳은 저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따라오세요. 아, 그때 작년 여름이셨나? 공사 오셨을 때가? 작년 여름이었죠. 네, 엄청 네. 더웠을 때. 3층까지 그냥 사료나를 지고 그냥 그날 똥 다 치우고 그랬는데. 이곳은 제가 지난 여름에 찾아왔던 고양이 보호소입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못 돼가지고 자주 그렇게 찾는 못 하는데 그냥 뭐 바자회라든가 그냥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매회 바자회 때 본인 소장품에 꼭 사인해갖고 주시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그 도움을 주셨어요. 그 너무 감사하죠, 사실. 지금 바자회 물건 좀 많이 모아놨어요. 아싸, 봐봐. 여기가 어디고 이분이 누군지 애씨가 소개해주세요. 어려워집니다. 여기는 용산구의 나비아 보호소고요. 그리고 이분은 유지원 대표님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유지원 대표님이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고양이 보호소 나비아 사랑입니다. 위험에 처한 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하고 입양을 보내기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쉼터죠. 근데 지금 약간 이런 애도 눕는다. 이런 애도 버려져가지고 얘랑 똑같이 생긴 남자애랑 같이 버려졌어요. 아, 진짜 얘 완전 이쁜데? 그니까. 아, 좋아.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봐도 여자같이 생기고. 아, 생긴 거 똑같아요. 닮았어. 아니. 아, 약간 누가 약간 너무 넓적해 남자. 얘는 예쁘잖아 좀 여자처럼. 심쿵 났다. 되게 귀엽다. 이름이 없어 두 마리가. 아. 데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워줘.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아니 아니. 우리 네로 하죠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잖아요. 네로 너무 많아. 아. 망토가 검은 건 다 네로야. 맞아. 원래 네로라고 짓지 다. 쿠로 어때요? 쿠로. 쿠로 예쁘다. 쿠로. 왜냐면 쿠로가 일본어로 검은색이에요. 아, 그래요? 쿠하고 로 해야겠다. 쿠로 이렇게. 표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고양이 사랑하는 걸로 제일 첫 번째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런 보호소 같은 데는 거의 다 이제 많이 후원이 들어오거나 그런데 지금 혼자 자비로 이렇게 다 하시고 진짜 대단하세요. 저였으면은 솔직히 못했을 것 같은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선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정부 지원금 없이 10년 넘게 고양이를 구조하고 보호해오고 있는 주현 씨. 그 시작은 사소했습니다.